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무원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 적어도 한 개라도 부합하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분은 하나도 아니고 그랜드슬램 달성자입니다. 언론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라고 앉아있는 현실이 경악스럽습니다.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질의에 적폐위원장이라고 명명 이름 붙여서 부르겠습니다. 적폐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. 실제로 아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? 아니 왜 동료 발언하는데 왜 발견하십니까? 아 시간 넣어주세요. 아니 어디다고 제가 발언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뭐 강요하는 게 있습니까? 최소한 질문을 하면 안 되죠. 그 적폐위원장이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다 제대로 임명이 되신 분이고요.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호성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서도 다 질의 다 나와서 출석을 하신 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나오신 분입니다. 그리고 지켜보는 눈도 있는데 그걸 계속 적폐위원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좀 귀에 거슬리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위원회 전체의 품위를 위해서 드리는 충언이니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